자, 들어갑니다. 우, 우. 네, 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와, 씨. 여기 장구벌레 진짜 오지게 많이 있고요.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우와, 씨. 자, 오늘 장구벌레를 채집하러 왔고요. 개도 진짜 많네. 모기 장구벌레 키우냐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채집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채집하다 보니까 따로 제가 채집하는 영상은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기 장구벌레 키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찾아가지고 채집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걷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예스맨. 와씨. 와, 저기 폭죽 터뜨리고 노네요. 부럽다. 난 장구벌레 있지롱. 채집. 자, 여기 보시면 장구벌레 진짜 오지게 많거든요. 와, 이 좁은 곳에 진짜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얘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한번 넣어보러 왔습니다. 자, 일전에는 고무다라이에 넣어서 얘들을 다 몰살시켰는데요. 야생의 상태에서도 똑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야생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좀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고요. 자, 그리고 위험하게 이렇게 밤에 온 이유는 단한 가지뿐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예요. 밤에 지금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개꿀입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차가워. 차가워. 와, 씨, 산신령 나올 것 같아요. 막 흐른다. 자, 지금 이산화탄소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와, 이게 길을 따라서 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와. 자, 보면은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결과는 이미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장구벌레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지금 장구벌레가 살아 계신데, 그때 고무다라이에서는 애들 다 갔거든요? 아, 이게 드라이아이스가 직방일 줄 알았는데, 효과가 없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지금 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드라이아이스가 물에 잠기면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데, 아,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차이가 있었네. 자,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고요. 여기면 보글보글 끓어오를 것 같거든요. 여기다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걸 빨리 꺼내서. 와, 다행히 많이 안 녹았다. 자, 가자. 자, 여기 오지게 많아요, 여기도.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랐어요, 이렇게. 아, 맞아. 이렇게 끌어올랐어야 됩니다. 와, 씨, 여기는 왠지 다갈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오지게 끌고 계시고요. 자, 반대편에 그냥 끌지 않고 승화만 하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죠? 갔다. 갔어요. 갔네? 여기 갔습니다. 가셨어요. 보이시죠? 와, 갔구나. 당연히 옆 동네에는 잘 살아 계시고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지 않아도 드라이아이스가 잠기면 애들이 가시네요. 자, 여기서 일단 끓고 계시고요.
여기도 지금 한무대기 있거든요. 저거 빼와가지고 여기다 바로 넣겠습니다. 사요나라. 자, 보시면 수면 위로 올라온 애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야, 씨, 드라이아이스 질이고요. 다 갔습니다. 어우, 더워. 자, 요거 이제 마지막 할게요, 요거. 와, 저거 보름달인가? 뭐 달도 크게 뜨고요. 여기, 와, 야경 질입니다. 근데 이러고 있어? 자, 이거는 왠지 촬영이 될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은 장구벌레 빙빙 도는 게 보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보이시죠? 아, 이미 옆쪽에는 장구벌레가 가셨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건져 볼게요. 자, 가셨고요. 시간이 지금 짧게 했는데 짧게 하니까 움직이는 애들도 보이네요. 자, 어쨌든 간에 드라이 아이스로 얘들을 가시게 할 수 있다. 요거는 확실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고맙습니다!